지난 4월 눈덮인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국경을 넘으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루마니아로 가기 위해 그는 6일이나 산속을 헤맸습니다. 비슷한 일이 국경 넘어 루마니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루마니아 산악구조대. 도움을 요청한 건 우크라이나 남성들이었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일행을 찾아냈지만 3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왜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 한 걸까? 전쟁이 터진 뒤 18세에서 60세 사이 우크라이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 În primele 4 luni ale anului curent avem peste 2000 de cetățeni ucraineni descoperiți, dublu față de aceeași perioadă similară a anului trecut. 전쟁이 길어지고 전황도 불리해지자 징집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Ba ucraineană poliția, numai ăsta s-a bucurat și atunci cumva s-a eliberat sufletește că a plâns. Ce se face? 18 ani, m-am gândit că și fiul meu tot atâția ani are. 일단 국경만 넘으면 강제로 징집되는 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을 맞댄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 숨는가 하면 Вітаю вас, Україні. Шановний, виходим. 44세의 이 남성은 여장을 한 채 여동생의 여권을 사용해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인 걸 숨기려고 여권을 음식 안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 이런 시도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 감시 카메라에 수상한 물체가 잡힙니다. 익사체였습니다. 확인 결과 49세의 우크라이나 남성. 이렇게 발견된 시신이 5월 들어서만 모두 10구째입니다. 탈출을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들까지 나와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무려 3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장비와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셔 заплатил? Так. И как? 5000 евро. Щоб ви порадили тим, хто звертається до таких осіб за допомогою в перетині кордону? Зарплата. Це найбільше, про що я жалію. 이웃 나라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My chceme zatiaľ posielať vojakov NATO na Ukrajinu, namiesto toho, aby sme sa zamysleli, že zo všetkých tých uprchlíkov, ktorých chránime, ale hovorím o tom, že toto je vec, ktorá by ukrajinskej armáde určite najviac pomohla. 병력 충원에 애를 먹던 우크라이나는 징집 회피 시 처벌을 강화한 새 동원법을 만들었고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두 살이나 낮추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사면을 조건으로 재소자들까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자고셔서 리키 все равно не до дому йду на війну. Потім прийняла, приїхала, благословила, сказала. Якщо загинете, судьба. 더 거세지는 러시아의 공세에 병력 충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장기 복무 병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를 지켜보는 지휘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티서강에선 징집을 피해 탈출하려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시도가 이어집니다. 애국심과 죽음의 공포 사이. 전선의 반대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На мою думку, це даремна смерть цих людей, які от гинуть так в річці. Хоча могли би зробити свій, хоча б і маленький, але внесок на війні, скажімо так.